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15년 만에 찾아온 10월 태풍 다나스.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우리 지역을 비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현장 중계차 연결합니다. 김인정 기자, 바깥 날씨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광주 충장로에 나와 있습니다.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한 모습인데요. 아침에 우산을 들고 나왔던 시민들도 지금은 우산을 접은 채 들고만 다니고 있습니다. 낮한 때 많이 불던 바람도 지금은 잠잠해졌습니다. 충장축제에 맞춰서 거리에 걸어놓은 깃발이 지금은 약간 펄럭이는 정도입니다. 광주를 기준으로 태풍이 가장 가깝게 통과한 시점이 2시간 전이니까 우리 지역은 태풍 영향권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고흥과 여수 등 전남 남해안 5개 시군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한 바람의 특징인 이번 태풍은 원래 예상보다 비를 적게 뿌리고 있어서 아직까지 특별한 비 피해는 없습니다. 8, 9월보다 10월은 태풍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우리 지역이 태풍 왼쪽 반경에 놓이면서 다행히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수확을 앞두고 벼가 쓰러지거나 물에 잠길까 봐 농민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텐데요. 태풍이 비껴가면서 안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내일 새벽 우리나라를 완전히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남 지역에 내려진 기상특보도 오늘 밤 자정쯤 모두 해제되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가을 날씨를 예보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충장로에서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